재능 있는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인재 유출되는 게 분하다고 하며 세계 평정 아이돌 비와스토를 만들었던 프로듀서 스카이하이인데요. 어린 시절에 눈을 뜨는 것은 일본이 서양이나 한국보다 빠르고 실력도 좋은데 한국과 똑같은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 보이는 타이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일본 아티스트를 집단 세계 발신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 니테레에서 방영하고 방송 이름은 D.U.N.K라고 합니다. 다수의 댄스 보컬 아티스트들을 일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발신한다고 하네요. 이 방송에 출연하는 팀으로는 드림스 컴 트루, 탄도소년단, 비와스토, 에그자일 제네레이션, 하이브재팬, 일본 그룹 엔팀 등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 드리컴은 이전에 세계 진출했다가 망한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드리컴,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라디오 방송국을 돌아다니며 응원을 계속 돌렸지만 아무도 틀어주지 않았고 결국 미국에서 계약조차 맺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여기에 멤버 요시다씨가 했던 인터뷰에 의하면 미국 진출 실패 당시 업계에서 업계 이미지를 깎아먹었다고 반협자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탄도소년단은 요즘 동남아 공략에 나섰던 걸 소개해드렸었고 제네레이션은 최근 BTS와 비슷한 컨셉과 노래로 나온 적이 있어서 소개해드렸었죠. 아티스트 라인업만 봐도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방송이네요. 비와스토의 프로듀서인 스카이하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댄스와 보컬은 원래 울타리가 없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같은 소속사가 아니면 금기시되는 분위기 같은 게 있었죠. 이제는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은 본방 직후에 훌루와 티버 등에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세계를 향한 발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네레이션의 멤버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에그자일의 후배로서 댄스 앤 보컬 그룹 제네레이션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룹의 울타리를 넘어 더 좋은 것을 일본에서 세계로 전달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엄청 기대가 되네요. 일본의 아티스트들을 집단으로 세계에 발신한다니 말만 들어도 정말 신나는 방송이네요. 그러고 보니 비와스토는 몇 년 전부터 세계를 노리느니 뭐니 떠들더니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그저 그런 일본 대수용 아이돌이 되어버린 걸 보니 지금의 XG가 떠오르네요.